첫 출근길 서울시 교육청 직원들의 환영 속에 정근식 신임 교육감은 혁신 교육 기조를 잇겠다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1호 결제 정책으론 기초학력 저하 우려를 풀기 위한 학습진단 치유센터 설치를 꼽았습니다. 기초학력과 관련되는 그런 학습진단 치유센터 계획을 작성하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 먼저 손을 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남은 임기는 1년 8개월 정도. 조희연 전 교육감을 계승하겠다 밝혀온 만큼 교육정책에 큰 변화는 없을 걸로 보입니다. 내년 도입을 앞둔 AI 디지털 교과서에 대해선 시범 도입 등으로 학습 효과를 우선 검토해야 한다고 밝히는 등 정부 정책엔 대립각을 세울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서도 진보 진영 교육감에 대한 강남 3구 학부모들의 걱정을 잘 안다며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겠다고도 했습니다. 두 후보님들이 세운 그런 공약도 잘 검토해서 전체 서울 시민의 교육감으로 성심껏 일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올리겠습니다. 유권자의 낮은 관심으로 공약 대결보단 진영 논리가 더 보였다는 비판 속에 교육감 직선제 무용론은 이번에도 불거졌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도 이와 관련해 러닝메이트제 도입이나 임명제 등 교육감 직선제의 대안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이번 교육감 보궐선거 투표율은 23.48%에 그쳤습니다. 정교육감의 득표율이 50%를 넘긴 했지만 서울 유권자 832만 명 가운데 지지한 사람이 채 100만 명이 되지 않는 셈입니다. 낮은 투표율로 인한 교육시장의 대표성 논란은 앞으로 넘어야 할 과제입니다.